네,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 이거 30분 있으면 카메라 꺼져요. 네네. 아까 꺼졌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부부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오세요. 카메라 먼저 들어오세요. 자리 잡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하고 성 앉으세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앉으셔. 네, 이름하고 네, 이름만 얘기하지 마세요. 끝나면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일단은 나오는 거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네. 내가 오늘은 봤을 때 어차피 두 분이 내가 봤을 때는 한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이뤘던 형국이 비추는 형국이고, 어차피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이 사주의 일부종사, 이부종사 못하는 사주라는 사주고, 언니 같은 경우는 가물에 노을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신가물이 조금 집안에 흔들어 놓는 형국이고, 우리 삼촌네도 마찬가지야. 삼촌도 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일부종사, 이부종사 미안하지만 사주에 조금 그런 게 비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니 그러면 야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한 8년 됐어요. 어 그래? 어 8년 됐어. 8년 됐는데 그래도 내가 무엇을 가정을 읽으려고 하는 거는 5년, 3년서부터 바짝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응? 네. 맞아, 맞다, 조금 틀리다 얘기를 하시고. 네, 맞아요. 자, 사실 벌써 저게 어디 됐든 간에 누가 이렇게 집안에서 우리 같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신의 뿌리가 좀 있어. 누가? 응? 누구한테? 둘 다 있었는데. 맞으면 맞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일단 그래도 대주니까 대주 먼저 나오게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대주를 집안으로 봤을 때는 항상 내가 집안에서 칼을 잘고 자르고 짓고 항상 날카로운 것을 다루고 하는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그랬든가 아니면 우리 삼촌도 그러시든가 집안에 또 윗대에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근데 윗대로 보면은 못 먹고 못 살던 집안은 아니다 그래. 네. 응? 근데 내 오늘은 아버지는 형제 일신간으로서부터 티각이 나면서, 응? 내 금전이 무너지라는 형국이야. 응? 응.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저쪽에서 아버지 자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제 아버지는 다 살아계시든. 네. 근데 아버지 자가 하나, 그 아버지 네. 형제 동기 일신간이 들어오면서, 아까 네네. 어디 이렇게 융순에서 못 찾았다 그랬죠? 그분이 들어오면서 자꾸 갈아먹는 형국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 삼촌 사주도 만만치 않은 사주예요 솔직히. 네네. 응? 네. 내가 자수성가라는 스타일이고 밑바탕에 좀 깔려있는 게 있긴 했어도 응? 네네. 내가 너무 아버지가 10개를 가졌으면 당신한테 10개를 주질 않았어요. 응? 왜냐면 그 많은 아버지가 재산이 그래도 좀 있으셨나 봐. 네. 응? 네. 있었는데 그게 다 넘어오지도 못한 형국이다. 네. 응? 그러니까 요새 우리 사촌이 몇 살? 31살이면은 지금 사업하고 계셔? 네. 뭐 이렇게 철? 철근 무너뜨리고 해치고 무너뜨리고 네. 해치고 31하면은 올해는 무엇을 시작해볼까 자꾸 도전은 하는데 지금 네. 하시는 사업을 새로운 일로 자꾸 도전을 하는데 뜻하지가 않다 그래. 네. 응? 네. 응? 하나를 내가 만약에 A라는 건물을 내가 부수려고 그래. 네. A라는 건물을 부수려고 하면 A는 없어지고 밑에 짝퉁가리가 나한테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삼촌네 집안으로 봤을 때 청춘의 객사가 그 작은아버지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신을 못 찾은 네. 아버지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있다고요. 네,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흩어졌어 다. 마지막 포인트가 이전한 거? 이전한 걸 말하는 거야. 한 번 이전했어요. 근데 내 오늘은 다 오지를 않았고 흩어진 형국이야.
다 낙골당으로 해가지고 뭘 한 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전에서 이쪽 선수에서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한 군데 있다가 재개발한 데서 딴 데로 다 재개발 같이. 다 같이? 네. 근데 내가 봤더니 그래서 산소가 흩어지게 보였나? 아무튼 산소가 흩어지는 형국이고 집안으로 너무 좀 그래도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삼촌에 왜 집안에서도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산소에도 탈이 나다 보니까는 그래 어차피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 오늘은 거기 산소에서 그 뼈를 다 파고 하고 했을 때 고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마음들로 한 거야. 응? 그런데 내 집을 뺏기다 보니까는 집안에 조금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아버지도 그때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몸수도 그렇게 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셔. 네. 응?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가 아파야 되든가 아니면 어디가 하나 미안한 말이지만 나름대로 해줄게요. 잘라져 있는 혀에 어디가 하나가 이렇게 좀 다쳐야 되는 거야. 아빠가요? 응. 네. 응?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대주한테 조금 그 기운이 올까 조금 무섭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삼촌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뿌리가 있고 네. 신의 가물도 있고 조상에서 그래도 대우 많이 했던 집안이야. 네. 우리같이 이런 대우를 했던 집안이라고. 네. 응? 네. 구슬했던 치성을 했던 했던 집안이란 말이야. 네. 그치만 우리 삼촌이 그 덕을 보지는 못했다 그래. 응? 네. 봤으면 봤다고 얘기해도 돼야. 뭐, 잘 모르겠는데. 모르면, 그래, 모르면 지금처럼 모른다고 얘기해. 그냥 무조건 네네 하지 말고.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듣본 거 있어봐. 듣보지 못했다고. 아, 네. 엄마가 빌든 아빠가 빌든 아버지는 빌지도 않아. 엄마가 네. 비는 만큼 당신 내가 덕을 못 봤다고요. 내가 있다가 아, 그분이 네, 오시면. 맞아요. 그분이 오시면 말을 조금 반말하니까 이해해 주셔요. 아, 네. 응. 그러니까 내가 덕을 묻지 못했다. 앞으로 삼촌 덕은 삼촌이 쌓아야지만 내가 성공의 길이 문이 열리고 신가물도 찾아줄고 조상에서 내 오늘은 그래도 자리자중을 해야 되는데 나 삼촌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조상 좀 나중에 그 조상들이 삼촌하고 안 친한 게 아니에요. 아,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됐든 내 아버지 직계잖아. 네. 뵌 적이 없어서. 뵌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하고는 그러면은 연관이 많은 거야. 네. 아버지하고는 연관이 나하고 보진 않았으면 내 아버지하고 연관은 많은 거고 네. 누가 아우 왜 삼촌에 이렇게 안 좋게 가신 조상들이 많아? 아 그래요? 자 내가 아는 이제 나 들어오는 조상 먼저 왜냐면 조상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삼촌. 네. 일단 얘기를 해줄게. 암으로 가셨는지. 응? 네. 있어? 할아버지. 또 약 먹고 가신 분. 아니면 아, 있어요. 응? 아까 그, 예 있어요. 응? 그러기 때문에 삼촌은 자꾸 조상에서 내 운으로 흔드는 운인 형국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라도 내가 여유가 되고 사업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는 조상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뭐 그거는 나중에라도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마음이야. 1년을 주는 거 왜? 분명히 답답해서 점을 보러 왔잖아.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안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원인을 내가 찾아준 거예요. 네. 그 조상에서 자꾸 당신의 발목을 잡는 거야. 왜? 신줄이 있는 집안이니까. 응? 그럼 달래줘야 되는 거야. 배고픈 조상은 네. 엄마가 비는 거하고 우리 삼촌이 비는 거랑 틀려요. 엄마는 엄마가 물론 조상들 하지만 엄마가 성이 뭐세요? 문이요. 문씨죠? 우리 네. 삼촌은? 허요. 허씨하고 문씨하고는 집안이 틀려. 그죠? 네. 허씨 집안은 허씨 집안은 문씨 집안은 문씨 집안이야. 네. 그러면 삼촌이 장남은 아니더라도 장남 역할을 하는 형국이야. 제가 장남. 그니까? 네. 만약에 아니더라도 장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장남이기 때문에 그 줄이 어디로 오겠냐 이거지. 엄마가 아무리 구슬한다 하더라도 엄마는 엄마뿐이야. 내 집안을 달랠 수는 없어. 제가 해야 된다. 나중에 내 공은 내가 쌓아야 되는 거야. 공줄은 삼촌이 쌓아야지만 올해 서른 안에 사업에 올해는 시작은 하지만 내 오늘은 밑바닥에 계속 밑빠진 덕에 물 붓기 하나 윗돌고에서 아랫돌고 오고 아랫돌고에서 윗돌고 오고 이런 형국이다. 근데 삼촌은 솔직히 나한테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금전 때문에 또 왔지만은 네네. 첫 번째는 둘 간의 문제야 지금. 응? 누가 이 신 쪽으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신. 저 어? 신이야? 응. 아 여기 전 보러 오는 거야? 응. 그치. 이 신 때문에 자꾸 원인은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원인으로 온 거야. 신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고루고루 고루고루가 어딨어. 고루고루는 없는 거야 너. 그치? 고루고루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신을 빼놓고 얘기해줘 아니면 먹고 사는 걸 얘기해줘. 저희 둘이 둘이 괜찮아. 나쁘진 않은데 우리 언니가 너무 있잖아. 이 성격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굴곡이 심해. 네. 너무 심해. 많네요. 네, 맞아요. 금방 좋았다 금방 울고 네. 금방 울었다가 갑자기 기뻐지고 네.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 대주가. 알아요. 사랑은 하는데 힘들어. 네, 알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래 살 수 있을까야. 계속 평생 살 수 있을까? 응. 이런 생각이 들어. 네. 헤어지고 싶진 않지만. 이 남자가 과연 나를 끝까지 나를 버티고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남자는 대주는 내가 아니면 얘를 누가 지켜주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도 언니는 네. 수시로 변해. 24시간. 네,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네. 처음엔 안 그랬어. 3년 전서부터 언니가 발동이 걸렸다. 처음에 또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심해진 않았다고. 네, 이렇게 심하진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다고 언니야. 그래도 3년. 큰애가 몇 살이야? 11. 둘째는? 10살. 10살? 첫째가 제이고 둘째. 둘째가? 둘째 그리고 막내. 아, 막 또 있지 지금? 몇 살이야? 7살. 자, 걔 나고서부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 둘간에. 걔를 나고서부터 우리 언니가 조화가 많아지고 응? 히딱히딱 하는 게 좀 많아졌어. 그 산후 우울증도 있어, 첫째는. 왜 조금 그런 게 많이 왔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랑을 안 준 게 아니야, 언니. 그래도 내가 보니까 대주가 좀 잘해요. 네. 응? 네. 잘해. 잘하는데, 자, 언제서부터 이제 이 바람이 불었냐? 심하게 불었냐? 3년이 언니, 생각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응? 네. 자, 3년서부터 왜 바람이 불었냐? 이쪽도 가물. 당신네도 신가물이야. 어? 그리고 당신네는 모셔놓은 신명은 없지만은 분명히 접은 분이 계셔. 모신 분은 있는 거 알아요. 모신 분이 있어? 그럼 계속 모시고 있어? 아니면 접었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네. 지금도 모시고 있어? 네. 그 엄마 말로는 그래요. 그래? 네. 근데 신명이 들어오는데 왜 접힌 걸로 보여서 그래?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고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이제 춘천 쪽에서 이제 그거를 하셨었는데 친고모는 아니에요. 근데 연락을 끊겨가지고 소식은 이제 간간히 듣나 봐요 엄마가. 모시고는 계시다고? 모시기만 계시는데 분명히 엄마한테도 물어봐. 당신네 신을 모셨다가 접은 분이 계셔. 엄마 쪽이야? 집안으로. 모르면 모르고 네, 나중에 네. 물어봐. 네. 그러기 때문에 3년 세월서부터 시차서부터 왜 둘이 이제 자손이 세 번째 자손이 나왔잖아요. 네. 애기가 7살이잖아. 걔를 낳고서부터 자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애기가 낳고서부터 두 분이서 이제 부부의 인연을 이제 해서 세 번째 자손이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조상에서 발동에 걸린 거고. 신명이 정신 차려 언니. 네. 집중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서 첫째는 이 언니 탓만 할 수 없어요. 마누라 탓만 할 수 없어. 네. 왜? 이 집에 시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 집으로 가면 그 집 귀신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는 거야 같이.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 정도였으면 안 살았어. 응? 그리고 3년, 그리고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3년 안쪽에 돌아가신 분, 아니면 3년 안쪽에 이걸 뭘 산, 이 돌아가신 분이나 산소나 이장이나 뭐가 이게 있어 분명히. 남편 쪽이야? 응. 신랑 쪽. 그 외할아버지 뵙겠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 아니요, 친할아버지는 한참을, 최근에는 작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분. 외할아버지? 작년이야, 작년. 작년이야? 그러니까는 네, 작년. 상무이 타면서 어? 외할아버지는 화장했어? 네. 화장해서 어디다 했어? 뿌렸어 그냥? 아니요. 낙골당에 갔지? 낙골당에, 예. 그러면은 산소는 언제 이장했어? 그러니까 외가 쪽은 모르겠어요. 저희 친가 쪽을 얘기한 거고 이장한 거는. 그러니까 이장을 했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은 외할아버지? 네네, 외가 쪽이니까. 모르고 네. 친가 쪽만 저기를 했다 이거지? 그렇죠, 한참 전, 오래됐어요. 그래서 상문이 상문이 작년에 재작년에 치고 서부터 우리 집안으로 우리 대주님이 장남이다 보니까 발동이 더 걸린 거다. 그리고 언니도 신감 불면 양단불에 다 신을 많이 우회하고 있는 집안이야. 언니도, 언니는 안 그렇고 대주님은 안 그래. 두 분은 안 그런데 집안이 그렇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그 기운이 대주는 그냥 남자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언니한테 많이 그게 감도는 거예요 사실은. 언니가 이러는 원인은 대주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이거지. 이 사람이 신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조상에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삼촌네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가시는 조상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런 분들이 자꾸 차고 들어오는 형국이야. 왜? 이 사람이 좀 신의 기운이 많으니까. 응? 타는 거야. 근데 언니, 내가 봤을 때 언니 무당에도 못 불려. 응? 솔직하니 그냥 무당하면 안 돼. 언니는 무당하면 이 가정도 지키지도 못하고 언니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야. 이 가정도 신을 받게 된다 하면 이 가정도 지키지도 못하고 애도 지키지 못하는 형국이야. 왜? 책임감을 잃게 돼. 뭔 말인지 알지 않니? 오히려 애에 대한 책임감은 신랑이 지게 될걸. 왜 신랑은 그런 걸 또 못 보고니까. 내 새끼는 내 새끼니까. 내가 마누라를 막 설상 버린다 하더라도 내 새끼는 버릴 수 없는. 이 핏줄이 되게 강해. 혈육에 대한 그런 가정이란 그게 되게 강한 남자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른 거 없어. 언니는 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누라가 신, 이 신에서 진짜 무당이 돼서 이렇게 힘든가. 우리 마누라가 조금 우울증도 있어요 자체에. 언니 자체에서 우울증도 있다고요. 응? 원래 자체 내가 살아오면서 마음 편치를 못하게 살아왔다 그랬어. 그리고 한가 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내 부모가 있다 한들 남을 주고 남의 부모를 내가 섬겨야 되는 사주라서. 맞아. 어려서부터 내 오늘은 너무도 우울증이 많아 조금씩 있어서 많아서 그렇다고 심한 게 아니야. 그래도 이 대주를 만나면서 대주를 만나면서 그래도 내가 아 여기가 내가 쉴 곳이고 이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구나 하는 거를 언니가 참 마음 깊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면 슬퍼. 내가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우리 언니가 눈물이 나. 응. 진짜로. 네. 알면서도 살아보니까 젊은 나이에 자꾸 성격에서 트러블이 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어디 가면 신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긴가민가한 것 같고. 집안에 신뿌리는 있으니까 절대 신 아니야. 신 받는다 하더라도 못 불리고 가정도 못 지키고 이 남자도 이러 신랑도 이러. 그런 생각은 이제 접었으면 좋겠어요. 신을 받고 안 받는 거는 우리 언니의 자유야. 그렇지만 저는 변해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대주님 조상은 한번 나중에라도 배고픈 분 밥 드리고. 네네. 아 지금 막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 응. 어지러운 거 지금 맹한 거지. 아 지금 계속 일이. 응.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럴 것 같아? 우리 신당이 맑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왜 다른 사람들 그러잖아. 어지럽다 그러면은 뭐 신당이 맑지가 못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우리 집 신당 말고 더럽지 않아. 왜 그러냐? 언니가 자꾸 조상을 타. 이 머리가 내 정신이 아니라고. 왜 우리 옛날에 연탄가스 뭐 이렇게 봤더니 윙 어지러운 거 있지? 지금 계속 그래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멍타요. 그래서 조상에서 자꾸 갈면서 그래. 휘휘 감아서. 그러니까 삼촌이 나중에 신을 받는 게 첫째가 아니야.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은 절대 그러지 마. 그거는 집안이 망하는 꼴이야. 폐가 맛이 나는 꼴이야. 네네. 그러니까 신을 받는 게 아니라 조상을 먼저 대우를 해드려. 나중에 네. 여유가 된다면. 네. 오케이?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막 초키고 그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니 말고? 어머니 말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초를 켜서 될 건 아니야. 네. 내가 봐서 초를 켜서 괜찮습니다. 뭐 얼마 얼마 뭐 얼마 얼마 이게 이거는 그냥 좋으라고 그냥 그건 아니야. 나는 초 켜서 될 것 같으면 초키라고 해요. 당신네들은 초 켜서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 아 내가 초를 켜서 내가 변할 거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 아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게 고민인 거야. 속된 말로 하긴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내가 그랬지. 아까 답은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오는 거라고. 응?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진로로 이게 조상님 전의 대접이냐 신을 받아줘야 되냐 그 고민에서 온 거야. 아니어도 말어도 괜찮아. 네, 네. 내 공수가 틀려도 네, 네. 괜찮아. 내 할머니들 나오는 대로 해드리니까 그렇잖아. 네. 근데 고민은 내가 해줄게. 일단 답은 내가 내려줄게. 네. 생각들은 언니들이 해. 틀린 답인지 오답인지는 대주가 생각을 하라고. 네. 당신네는 신구슬을 하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조상구슬, 만약에 내가 인연이 닿아서 네. 당신네들 조상구슬 내가 해줬는데 당신이 신이 벌벌이 와가지고 만약에 신을 받아가지고 그 신명이 나 때문에 못 받았다? 내가 책임질게. 뭔 말인지 알죠? 네. 내가 책임진다고. 그 정도로 당신은 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조상님들 험하게 가신 조상님들 잘 대우대천하고 네. 응? 언니네도 있어. 대주만 있는 게 아니야. 집안으로 응? 네. 네. 청춘의 객사 가셔. 있대요. 응? 있대요가 아니라 있어. 시집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상 자꾸 얘기하면 자꾸 나오니까 그만할게. 아가야하고 두는데 누구셔? 아가야하고 두는데 우리 할머니 같아. 아가야, 우리 할머니가 꿈에서 많이 울어서 내가 잘 울면서 깨거든요. 나를 맨날 깨워줘요. 막 그 이제 자면서도 제가 이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꿈꾸를 아직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응. 울지 마야.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네. 이혼 안 하고 할머니가 도와주려고 들어선 거야. 아가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가야 좀 이렇게 비슷한 이런 걸 쓰셨나 봐. 이름도 불렀지만 이름은 불렀어. 난 아직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아가야 그러지. 애기 때 저기 했나 봐요. 어?
커서 데려와서 키운 게 아니라 아기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아들이래요. 근데 태어난지 제일 여자인 거지. 진짜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아사야 하고 아기 때부터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러셨나 봐. 할머니가 도와주려고 들어서는 거고 내 자손이 잘못될까 봐 꿈에도 선봉 주는 거고 그러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다른 게 없어서 신에서 그런 것보단 조상에서 많이 탈이 나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는 조상 좀 풀어드리고 나면 괜찮아. 기운 좀 접어들을 거야. 좀 드럽지럽죠. 할머니가 그걸 내가 못 캐내서 그랬던 거야. 할머니야? 이제 들었으니까 들어지러울 거야. 들 감기죠? 네. 들 감기지? 네, 지금 눈도. 맑아졌지? 네. 할머니가 좀 돌아가실 때 눈도 침침했고, 네. 응? 돌아가실 때 약간 이 어지럼증이 많아서 제정신을 못 두고 내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그래서 그게 자꾸 할머니. 누워 계시다. 그러니까. 눈도 침침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도와주려고 오는데 그게는 자손한테는 가시가 되는 거야.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길이 들리잖아요. 할머니는 내 새끼가 잘 되려고 자꾸 도와주는 게 언니한테는 그게 자꾸 감도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제 그게 신인 거야. 할머니. 어지럽증 났을 거야. 네, 지금 왜냐면 아,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여기. 왜냐면 내가 대주 쪽으로 자꾸 조상이 들어왔는데 이제 언니네 조상을 내가 파니까 그 할머니가 들어오니까는 내한테 들어왔잖아,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가신 거야. 그러니까 봐, 이게 신이 아니지? 조상이라는 거 이게 바로. 가셔졌잖아. 눈도 맑아졌잖아, 봐봐. 흐리멍텅한 게. 그치? 조금. 아니 약간은 초점이 없었잖아. 아니 계속 여기 보는데 멍 때리고 여기 자꾸 멍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네. 그렇게 해서 조상님들 대우 잘하고 안정하고 자정하고 나면은 괜찮아. 너 절대 신 안 받아도 돼야. 알았지? 사업도 조금 지금은 근데 조금 아직은 내가 뭘 배우는 단계인데 이게 뭘 배우는 거야 지금? 뭐 철거하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거고 뭘 다시 이렇게 뭘 배워서 또 복합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투잡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뭐요? 아유 같은 일인데 같은 일이야 내가 네, 봐도 같은 일인데 그냥 좀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했던 거. 네.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뭘 지금 배우고 있거든? 해보려고. 그래서 그거를 10월 달서부터 내가 한번 정복을 시켜볼까 하고 있어. 아줌마한테 트림트림 때 빨리. 그치? 그러니까 하루빨리 내가 굿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하라고 그래. 난 굿 함부로 하라고 소리를 안 하고. 네, 인정할 건 인정해. 저 혼자면 그냥 딴 사람이랑 같이 좀 해보려고 그런 건데 잘 될까요? 그 사람이랑?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아직은 섣불리 동업은 하지 마. 그러니까 뭐 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네요. 일단 10월 달부터는 내가 추진은 될 것 같아요. 생각 10월 달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발판을 만들어 놓으려고 저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일단 추진은 해봐. 근데 아직까진 그걸로 빚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내가 하는 본 직업에 가야 돼. 가야지만 지금 31지? 네. 내가 터잡아서 그래도 31 지나서 32 그래도 늦가을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되는 형국이야. 내년 가야. 근데 그렇다고 뭐 이 상태로는 안 풀려. 내가 얘기했지. 이 상태로 풀리려면 시간이 지나야 돼. 한참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풀 거는 어차피 마음 먹으려고 들어왔었잖아. 풀려고 네. 들어선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 빨리 하는 게 어차피 추석도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네? 어떤 걸요? 지금 하는 얘기? 네네. 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그냥 다 해주세요. 그치? 네, 그냥 다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고 했으면 빨리 마음을 먹고 10월 상달에 시작하는 게 내 직업은 안 된다. 내가 복합을 하려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마누라 어이됐든 간에 신명이 바람 눌러놓고 신명이 아니라 조상바람 눌러놓고 대주는 사업문 열어놓으면 걔 하나. 그러면은 좀 안정하고 자정 될 거야. 알았지? 네. 그럼 저는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쪼야 너는 이거나 이거나 어떻게 할머니나 좀 가시고 해봐. 아, 또워주러. 어? 또워주러. 그러니까는. 왜 그래? 할머니 풀어준대 자손이. 가. 아니 근데 저는 좀 어느 뭐를 해야 될까? 일을? 뭘 배워보고 몇 살이야? 서른 똑같아. 동갑이야? 얘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아니요. 그치? 네. 들었지? 저는 하고 싶어요. 기다려. 아직은 안 돼. 물가에는 애 같아서. 반대 같아요. 아직은 안 돼. 정신 좀 챙겨놓고 가정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때도 늦지 않아. 지금은 당신이 지금 답답해서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이건가 저건가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자꾸 튀어나가고 싶은 영국이야. 튀어나가도 별거 없어. 제가 사실 그 이번 달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그게 뭔 학원? 꽃. 꽃? 그것도 나쁘진 않다. 괜찮아요? 배우는 건 괜찮아. 괜찮아. 하루에 몇 시간씩 꽃을 그냥 배우는 건 괜찮아. 그걸로 갖다 사업을 할 생각은 아직은 하지 마. 아직은 안 돼요. 아, 아니 근데 자격증 딸리면 아직 멀었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 응. 아직은 조금 가정이 더 충실해. 응. 대주가 좀 이랬을 때까지만. 충실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했지. 또 말해. 아 무슨 말이지? 할머니 좋은 데 가시라고 하고 시집 못 가신 조상님 좋은 데 가시라고 하고 당신네는 그분만 있는 게 아니야. 조상들이 좀 얽히고 설켰어요 두 다. 그러다 보니까 아다리가 딱 맞아버리고 스파크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언니 무엇을 할까는 젊은 나이 때는 이제 두 분들 네.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요. 기운도 괜찮고. 근데 내 운때가 아다리가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까는 자꾸 내가 가리산 지리산 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근데 대주가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우리 언니가 꽃가게를 하든 어? 옷가게를 하든 건물을 짓든 상관이 없어. 대주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왜? 대주가 사업적으로도 내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내 마누라까지 이래버리니까 더 힘이 드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내가 불안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안 가정을 좀 편안하게 두고 응? 먼지가 있으면 먼지 좀 털어내고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도 털어내고 그러고 나서 대주가 조금 사업의 문을 좀 열어놓은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날 거 아니야. 그럼 언니도 좀 자정이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꽃꽂이는 배우고 다녀. 그지만 사업은 그때도 괜찮다 이 말이야. 언제쯤이요? 대주가 그 아 여기 아 여기 좀 일어나고 그렇지 대주 좀 일으켜놓고 알았지? 네. 저는 근데 일은 이제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대주가 원해. 네. 대주가 원하는데 왜 굳이 그냥.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아, 너무 싫어서.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잖아. 당신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좀 해봐. 외국에 너무. 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혼자 살아야지. 일이라도 배우면은 꽃가게 배우면 꽃꽃이 배우면서 참 마음을 이렇게 꽃도 이쁜 꽃을 참 배워야지. 다가 한 이거 1년 배웠다고 해서 내가 꽃가게 가지고 그거 성공하겠어? 폭삭 말아먹어. 요즘 얼마나 손재주지 좋은데. 괜히 대주 가서 철공하는 거 막 탁 부르시는데 갖다 돈 까먹을 거야? 아니요. 안 되죠. 그럼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그잖아. 할머니가 약간 이런 뭐지? 풍기 비슷한 것도 있었어? 풍은 없으셨어요. 아니면 이게 갑자기 한번 쓰러졌었어. 왜냐면 이게 할머니가 조금 갑자기는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덜덜덜덜 약간 좀 이렇게 떨면서 들어오셔. 왜? 그랬던 거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꾸 언니가 안 오니까 이제 나한테 또 들어오는 거야. 할머니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내가 더 힘들어.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괜찮아. 그럼 좀 편해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 다 풀어주신 거 같은데? 궁금한 거 뭐 있어? 그 어떻게 단내 지금 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끝나고. 끝나고. 네, 끝나고.
됐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뭘 어떻게 해야 돼? 불러면 되는 거야? 끝났어요. 네. 나가요. 끝났대. 네. 끝.